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대강입니다. 갑자기 와인을 한잔 마시다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쯤에도 술 먹방을 한번 했었는데 술을 먹으니까 확실하게 생각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스스로를 많이 좀 규제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를 좀 많이 채찍질하는 편인데 이렇게 당분간 술이 먹고 싶을 때는 술을 먹어도 좋다 이렇게 스스로 좀 풀어주니까 제 마음이 좀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조금 더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금주를 이번 10일차 100일 금주 시즌이었었는데 절대 금주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술이 조금 땡길 때는 술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술을 먹음으로써 좀 빡빡한 이런 인간관계가 좀 더 매끈매끈해지는 그런 눈활유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약간의 술, 적당한 술은 그 둘의 혹은 여러 명의 관계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다행다복이라고 하는 와인 모임을 신청을 했어요. 마감이 지금 거의 된 것 같은데 한 2만여 원만 돈을 내면 고깃집에서 홍대 근처에 있더라고요. 홍대 근처에서 고기를 먹고 또 와인도 그 많이 협찬을 해 주시겠다고 이제 운영진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스스로 좀 많이 좀 제어를 하면서 먹는 거나 좀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좀 많이 규제를 했었는데 당분간 그렇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막 흥청망청 그렇게 먹거나 그렇게 조절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이제 정식 작가가 되고 나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실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실 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요. 저의 팬클럽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팬클럽 이름은요, 제가 공개할게요. 팬클럽 이름은
럽마입니다. 럽마는 바로 love myself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보다도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저의 팬분들께서 우리 팬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럼마라고 지어봤습니다. Love myself. Love myself가 될 수도 있고요. Love my life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더욱더 아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랑이 저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저희 팬클럽, 공식 팬클럽의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음성 녹음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먹은 와인은요, 로망스 넘버 2라고 하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지금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가득 그렇게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술을 먹게 되더라도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시고 적당히 혈액순환 잘될 만큼 기분 좋을 만큼만 딱 적당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음성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신명나고 자유로운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